우선 가장 처음에 성공하게 하려면 보호자가 그 상황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놀러오면 유익하고 재밌는 놀러와 TV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저한테도 진료 되게 많이 오시고 사실 세나게 아이템으로도 많이 들어오지만 제가 이거는 갈 수 없다! 이건 해줄 게 없다! 네, 이런 문제입니다. 바로 실외 배변을 실내 배변으로 바꾸기입니다. 실외 배변, 집 안에서는 아무리 패드를 깔아줘도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고 꾹꾹 참다가 밖에서 싸는 아이들이 있죠. 저는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웃음이 나요. 비웃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이 보호자분을 칭찬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실외 배변을 하는 강아지들은 하루에 두 번 이상의 산책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 두 번 이상의 산책을 가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예측하는 거죠. 아, 나는 좀 이따 나갈 거야. 나는 여길 지금 화장실로 생각하지 않는데 조금만 참으면 나가서 쌀 수 있어. 그래서 보통 강아지들의 그런 본능적인 행동, 내 영역은 좀 깨끗하게 지키고 싶다. 특히 이런 걸 가진 아이들이 좀 있어요. 애들마다 좀씩 다른데 기질과 이런 보호자가 제공해주는 뭐 산책의 횟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딱 조합이 되면 강아지들이 실내에서 안 싸고 이렇게 밖에서 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번의 산책으로는 24시간을 참는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끔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두 번 이상의 산책을 해야지만 이런 습관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호자분들을 막 칭찬하는 거죠. 우선 여러 가지를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실내에서 배변 배뇨를 하게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동양권 같은 경우에 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서양권 같은 경우에는 교육 자체를 집 안에서 못 싸게 가르쳐요. 뭐 카페트 문화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런 서양권,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 아예 못 싸게 그냥 밖에서 싸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하니까 너무 옛날 같은데 네, 처음에 행동학을 공부할 때 조금 힘들었던 게 외국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화장실 교육을 뭐라고 영어로 쳐야 될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냐면 하우스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저는 하우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뭐 하우스에서 뭐 캔들 들어가고 크레이트 들어가고 뭐 방석에 가서 앉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구글에다가 하우스 트레이닝 이렇게 치면 대부분 강아지들의 이 화장실 교육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집 안에서 싸지 말고 밖에서 싸라. 집은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공간이야 라고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웃긴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실제로 놀러도 가봤을 때 맨하탄에 갔을 때는 한 사람이 막 10마리씩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누구냐면 도그워커들이에요. 맨하탄 사람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교육은 그렇게 시켜놨단 말이죠. 무조건 밖에서 싸게. 근데 내가 만약에 바빠서 야근을 하거나 막 그렇게 되면 얘가 밖을 못 나가요. 그러면 오줌을 안 싸고 계속 참겠죠. 오줌을 안 싸고 계속 참으면은 관광염, 변비 뭐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그워커를 고용해서 하루에 두 번은 꼭 밖에 나가서 싸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놈 때문에 예전에 유럽에서 이렇게 봉쇄령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 봉쇄령이 있을 때 되게 웃긴 일들이 많았어요. 필수 활동 빼고는 밖에 나오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필수 활동에 강아지 산책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아지 안 키우시는 분들이 강아지 빌려주세요 라는 글을 막 SNS에 쓰기도 했죠.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싶은데 뭐 이게 안 되니까 강아지를 데리고는 나갈 수 있으니까 경찰이 안 잡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형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적발됐어요. 그렇게 밖에 나가고 싶어서. 이게 다 이렇게 서양에서는 원래 강아지들의 내 공간은 깨끗하게 지키려는 습성과 나의 그런 산책을 더 많이 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이 합쳐지면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라서 저는 웃음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실외 배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하루에 막 다섯 번씩 나가신대요. 아, 그럼 너무 좋죠. 그러면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15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들이 평균적으로 똥은 더 오래 참으니까 오줌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3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3번.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2번,
두 번도 95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하루에 두 번 나갔는데 우리 아이가 야외 배변한다, 오줌 참아서 걱정이다 하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두 번만 나가도 크게 뭐 방광염이나 이런 데는 제가 경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예 실외 배변을 실내 배변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성공하신 분들은 그 방법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봐서 이게 트레이닝적으로 건강적으로 괜찮은 거다고 하면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볼게요. 제 경험적으로 보고 제가 배운 행동학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다, 그냥 우리가 더 고생하자,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외 배변을 하는 강아지들을 실내 배변으로 바꿀 때의 심정은 약간 이런 걸 거예요. 우리 사람들한테 변기에다 말고 바지에다 오줌 싸라,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 변기에 말고 노상방뇨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걸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표현하고 상황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기도 어렵거니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어요. 야외 배변하는 아이들은 실내를 깨끗하게 지켜야 될 내 공간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떤 아이들이 야외 배변을 하냐면 두 번 이상의 산책을 하는 강아지들, 그리고 이 공간이 조금 좁은 아이들, 그리고 덩치가 큰 아이들. 덩치가 클수록 오줌을 오래 참을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비해서 내가 더 크기 때문에 공간이 좁게 느껴지겠죠. 그러면 이 좁은 공간이라도 깨끗이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실내는 화장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변기 이외에는 화장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얘네들한테 변기는 바깥 공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말도 안 하고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한테 바지에다 오줌 싸라, 노상방뇨해라, 야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걸 고치려면, 정말 고치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 바지에다 오줌 싸고 노상방뇨해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면 바지에다 오줌 싸고 노상방뇨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변기가 없을 때, 어딜 가도 변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노상방뇨를 하겠죠. 바지에는 좀 그러니까. 강아지들한테도 말로 너 여기다 싸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선 가장 처음에 성공하게 하려면 보호자가 그 상황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책을 안 해야 돼요. 보통 인터넷이나 TV에 이런 장면들 좀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예요. 뭐 이런 방법들이 있죠. 우선은 그래도 실내 배변으로 꼭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내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집에 우리 강아지가 평상시에 아예 못 들어갔던 공간이 있으면 그래도 성공 확률은 조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내 공간을 깨끗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본능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공간이 아니라는, 우리 가족들의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아니면 내가 못 들어가는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화장실로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떡하냐면, 강아지들이 화장실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개가 있을까요? 첫 번째, 냄새. 다른 강아지의, 우리 강아지의 변냄새, 오줌 냄새, 이런 것들을 우선 준비를 좀 해놓으면 좋고요. 그 배변 유도제를 한번 사용해봐도 싸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입니다. 두 번째, 강아지들이 배뇨 욕구를 느끼는 촉감이 있어요. 냄새뿐만 아니라 강아지들은 발바닿에 특정 촉감이 닿았을 때 배뇨나 배변 욕구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다공성 물질. 다공성 물질이 뭐냐면 구멍이 뽕뽕 뚫린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밖에 나가면 주로 잔디에다 싸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폭신폭신하고 다공성 물질이죠. 이것들을 좀 준비하는 거예요. 패드도 다공성은 아니지만 조금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배뇨 욕구를 좀 느낄 수 있어요. 성공률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잔디 매트나 잔디 패드 팔아요. 그런 거에다가 똥이나 오줌 냄새, 배변 유도제 등으로 이렇게 묻혀놓고 내가 잘 안 가던 공간, 우리 강아지가 잘 못 가던 공간에다가 그걸 그렇게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것도 그렇게 성공률 높지 않은데 그래도 그냥 해볼 수 있는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목줄이나 하네스를 하고 집안에서 산책을 해요. 집안을 막 돌아다니다가 그 안 가보던 공간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잖아요. 거기에 살짝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를 킁킁킁킁 맡고, 만약에 거기서 일을 잘 본다 그러면 그 순간 폭풍 칭찬을 해야 돼요. 완전 막 흥분하면서 엄청나게 칭찬하고, 그리고 간식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죠. 이때는 뭐 저는 한 20개 던질 거예요. 조그맣게 자른 간식을, 그냥 우리가 트리파티, 잭팟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죠.
너가 그동안 우리 집은 화장실이 아니고 바깥이 화장실이라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인식을 했지만 이제 여기서 싸도 돼 라는 걸 이때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막 찾아보다 보면 인터넷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제대로 다룰 건데 성공했던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을 경우도 있는데 실외 배변이 아니라 그냥 배변 교육을 할 때 패드 위에다가 간식 놔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실외 배변, 실내 배변으로 바꾸겠다고 패드 위에다 간식 계속 놓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애들이 그 위에 누워요. 컵이 얌전히 있으면 간식 주는 줄 알죠. 우리 이건 보통 매트 교육할 때 쓰는 거니까 우선 이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실내에서 가장 좀 라이트하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실외 배변을 실내 배변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이거 안 된다. 그래도 난 무조건 해봐야겠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아까 그 스트레스 받는 방법입니다. 변기를 다 없애는 거예요. 변기를 다 없애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산책을 안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쌀 때까지. 이게 원래 사실 수의학적으로 봤을 때 24시간 동안 배뇨를 하지 않으면 이건 위험한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스트레스 받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본 애들 중에 24시간 넘게 참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해보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신장에 문제 생기고 이럴 것 같은 막 그런 걱정이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제정신이 박혀있으면 사람도 보세요. 진짜 미친 듯이 참다가 정말 못 가면 노상방뇨를 하든 바지에 싸든 결국에 싸긴 쌉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언제 싸냐? 언제 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산책 안 나가고 집에 계속 가둬놔요. 그러면 오줌을 참다 참다 언제 쌀 것 같아요? 보호자 안 볼 때 싸요. 왜냐? 이건 내 생각엔 잘못된 거거든.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상방뇨할 때 사람 보는 데서 싸겠어요? 안 싸요. 어딘가 숨어서 싸거나 아니면 보호자 잘 때 싸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아이한테 여기서 싸도 돼를 정확하게 알려줄 기회는 실내에서 쌌을 때 칭찬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칭찬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했다라고 얘기해주는 거 그리고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게 보상을 주는 거 뭐 간식 같은 거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더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건 쌌을 때 이렇게 칭찬하고 바로 산책을 나가야 돼요. 아 싸도 되는 거구나. 쌌더니 밖에 나가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언제 쌀지 모르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시간 넘게 참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내가 일도 안 하고 얘를 계속 막 잠도 안 자고 이걸 얘를 지켜보고 있는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공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실내에 최대한 안 가보던 공간에 야외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산책 가는 척하면서 그 안에서 쌌을 때 칭찬하거나 미친 듯이 정말 고통스럽게 기다리다가 쌌을 때 칭찬하고 산책을 나가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 근데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좀 성공을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한테도 좀 같이 알려주시면 저도 더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실외 배변의 습관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강아지들의 정신 건강이나 이런 거에는 훨씬 더 좋아요. 사실 눈이 많이 오거나 너무 추운 날, 근데 너무 추운 날은 나갈 수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사실 가장 힘들고 이런 경우들에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해서 찾아보니까 와 나 세상에 그렇게 큰 우산 처음 봤네. 무슨 파라솔만한 우산이 있더라고요. 강아지 산책 교육을 잘 시키면 그 우산에서 같이 이제 비 안 맞고 야외 배변을 하러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는 것보다 지금 잘하고 계신 거니까 하루에 두 번 해도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외부 산책을 통한 야외 배변 너무 고치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찾아보면 또 이 레퍼런스가 없는 제 생각엔 뇌피셜인 것 같기는 한데 뭐 저도 모든 연구 자료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야외 배변 배뇨를 하고 냄새를 맡으면 더 공격성이 강해진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무조건 실내 배변으로 바꿔라 이런 글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근거를 그 어떤 동물 행동학 연구 자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냄새를 맡았을 때 공격성이 떨어진다. 이 후각내와 뒤에서 감정을 연결하는 이 변연계라는 부분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냄새를 많이 맡아서 이 후각내가 활성화됐을 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공격성이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는 본 적이 있는데 다른 강아지들의 이렇게 냄새를 많이 맡았을 때 공격성이 강해진다라는 얘기는 이 연구자료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또 이해도 가는 면이 있어요. 경쟁 심리가 발동될 수 있거든요. 다른 아이가 영역을 표시해놨기 때문에 나도 또 영역을 표시하고 마킹을 통해서 이러면서 경쟁 심리가 조금 발생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남자들은 축구, 농구, 저 농구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런 스포츠 하다 보면 경쟁 심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쟁 심리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저를 축구, 농구 하지 마. 선생님이 너 축구, 농구는 나쁜 거야. 그러다 보면 경쟁 심리가 생길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재밌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고 강아지들도 냄새를 맡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이런 냄새를 맡게 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부차적인 경쟁 심리는 우리가 다른 교육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실외 배변을 하는 아이가 실내 배변으로 바꾸는 과정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변기가 아닌 노상방뇨나 그냥 바지에 오줌을 싸라고 하는 정도의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이걸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우린 개가 특이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는 이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갑자기 아파서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부득이하게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그리고 이 불쌍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